다음 주 전략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.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알아보죠. 김성환 팀장님. 네, 다음 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현대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현대차가 이 공시통에서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3조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반도체 등이나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 등 이런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차량을 많이 팔아서 이 차종별 구성 비율 믹스라고 하죠. 이 믹스의 개선과 높은 환율 효과가 더해져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도 이 호실적 기조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. 이 글로벌 자동차 수요도 견조하고 그리고 이 브랜드 인지도도 개선되는 추세 고려하면 하반기에 이 생산 정산화 과정에서도 양호한 실적이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이 하반기에도 수요가 공급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원달러 평균 또한도 이 1,300원 수준 유지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아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높은 그 국내외의 대기 수요들이 있거든요. 한국이나 유럽 같이 이런 상대적으로 또 빠른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신흥국 또한도 노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점진적인 생산 확대 등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세단보다 수익성이 좋은 SUV 그리고 또 이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 그리고 전기차 등 상대적으로 고가 차종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 면서 차종별 구성 비율 믹스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결론적으로 본다면 총 판매량이 101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3% 이상 증가해서 이익 모멘텀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율이나 인센티브 비용 등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 시장 수요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2년간 이어진 공급 부족으로 대기나 재고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판매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. 실적 피크 우려보다도 지금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시초가에 매수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 22만 원, 손절 라인 16만 원 드리겠습니다. 네, 현대차 뭐 실적 굉장히 잘 나죠. 2분기 현대차 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하반기에도 실적 양호할 것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와줬습니다. 오늘 1%대 상승력 19만 1천 원에 거래가 마감됐고요. 목표가 22만 원, 손절 라인 16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. 이슬희 전문가님. 네, 두산밥켓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가장 이제 매출액 많이 내고 있는 게 이제 굴착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좀 친환경 기업으로 좀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.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또 도입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것은 뭐 친환경을 위해서 이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한 전력들을 일정하게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의무화시키는 제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기업에서도 앞으로 이제 친환경 제품을 어느 정도는 좀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기업 지금 두산밥켓에서도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2, 3년간 중장기적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게다가 동사는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이 한 70%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북미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특히 이 지게차 시장 쪽에서 이제 세계에서 점유율이 북미 시장 쪽이 한 19%로 굉장히 좀 주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북미에서도 특히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임금 상승이 이제 대폭 일어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도 지금 많이 증가한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동사의 제품이 이런 이제 인력 대체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이제 동사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도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게다가 이제 북미 쪽으로 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또 이제 성장을 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또 중간 배당에 대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,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
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최저점 27,600원을 갱신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바닥권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부터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적정 주가는 4만 원대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손절가는 조금 짧게 27,000원 이하까지 네,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산 밥켓을 얘기해 주셨네요. 일단 중간 배당에 대한 매력과 또 정책에 대한 수혈까지도 모멘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오늘장 1.7%대 낙폭 3만 150원, 목표가 4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죠. 자, 한 종목 더 간단하게 또 살펴볼게요. 김성환 팀장님. 네, 다음 장 시초가 공략주로 저 포스코 케미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.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상반기에 굉장히 좀 부진했던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또 이제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개선의 가시성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와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기존에 전반기에 진행하지 못했던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겠고, 또한 이 음극재에 대한 가격 인상 및 조강 생산 정상화로 철강 관련된 사업부들의 이 실적 또한도 계속해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망이 굉장히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시초가로 매수 한번 진입하도록 하겠고, 목표가로는 14만 원, 손절 라인으로는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계속 뭐 실적 예상 상회했고 실적 증가가 가시화될 것이다. 이런 리포트,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좀 나와주는 상황입니다. 포스코 케미칼 긍정적인 의견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오늘 장에서는 2%의 낙폭을 좀 기록했습니다. 그동안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. 11만 6천 원의 흐름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 14만 원, 손절 라인은 10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